친구들 이거 다 외웠지 이제는 거의 그치?
너무 잘했어 친구들. 우리 하나님 도모할까요? 친구들 도모님.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우리 신동이가 씩씩하게 기도를 잘 해주었어요. 우리 씩씩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해준 진현이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줄까? 잘했어요, 진현이. 네, 오늘도 변호사님이랑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변호사님 뒤에서 앱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들으는 거 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 찬양할 때 온몸을 막 항상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있고 막 열심히 막 몸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멋진 나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우리 자신한테 박수 쳐주자. 우리 자신한테 박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눈빛과 하나님 나라의 말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사할게요. 사랑하는 늦사랑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 말씀 알아볼게요. 아이고 쨍그랑 민호야 너 뛰어다니지 말라 그랬지? 하분 깨졌잖아. 너 다친 데는 없어? 그게 친구들 요때 민호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죄송해요. 어머 세상에 얘들아. 짠! 사랑아! 먹기 싫어! 내가 좋아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어! 사랑아! 너 초콜릿 쿠키나 먹을 거야?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지? 우리 사랑이는 이때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 세상에 깜짝 놀랐어, 전사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부모님이 뛰어다니지 말라고 한 거, 또 골고루 음식 먹으라고 말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가끔 듣기 싫을 때 있고 하기 싫을 때 있죠. 네. 맞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싫어 안 해.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아니면 안 먹는다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친구들처럼 아까 지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고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한다. 멋져.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하고 사랑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 가르쳐 주신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법들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누구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냐면 누구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 하나님. 아, 하나님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얘들아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은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린이들은 이거 잘못했냐면은 원래는 여기가 옳은 길이야. 근데 싫어 난 멀리 나 하고 싶으면 할 거야 했는데 저게 옳은 길이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거 옳은 길이라고 하네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옳은 길로 다시. 이걸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 하나님 말 듣기 싫어요. 멀리 갔어.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어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돌이킬 줄 아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네. 16과 언제나 용서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것도 문동작으로 따라해볼게요. 언제나는 매일이야. 언제나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꽉 안아주면서 용서하셔. 언제나 용서하세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언제나 용서하세요. 좋아. 우리 친구 표정 살아있었어, 이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어요, 친구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볼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화내는 것을 늦게 하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인자가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사랑이야. 사랑과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아까처럼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꼭 아니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와, 신난다. 멋져. 어머. 이거 무슨 일일까? 친구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황금소가 보이지. 근데 사람들이 어때 보여? 신나 보여. 신나 보이지.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산 앞에 도착했어?
시내산. 오, 멋져.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어. 뭘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시려고 올라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새기셨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모세 시내산 올라왔는데 이렇게 안 내려와? 어? 뭐 사라진 거 아니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나 못 기다리겠네, 못 기다리겠어 하면서 모세한테, 형 아론이 있었거든?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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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라고? 신. 어, 신을 만들어내. 그 하나님,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을 만들어내,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너희들한테 있는 금 다 가지고 와봐. 그래서 사람들이 금기거리. 오, 승원이도 아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어. 오, 그런 거 싫어. 세상에, 하은이도 아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신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신을 만들겠다고 막 조르고 하면서 아론이,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팔찌 다 가지고 와라. 어, 그래서 금을 다 모았어. 금을 다 모아서 녹였어. 녹여가지고 커다란 모양 만 다음에 조각을 했어. 그래서 뚝딱 만들어낸 게 뭐야? 황금소. 어, 황금소를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는 아론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네. 이제 믿을 수 있겠어. 저 오빠, 하나님은 번쩍번쩍 황금으로 만들어졌어.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에게 황금을 줄 거야.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애굽에서 나와서. 왜냐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황금을 줄걸? 하고 사람들은 신이 나서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신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같으니까 말을 못, 못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도 사람들은 황금송아지가 말도 못하는데도 보면서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서, 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잘 빌면은 이 황금송아지 신이 우리에게 황금을 줄 거야. 이렇게 좋아했어요. 신나면서. 땡! 맞아, 땡인데.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 백성이 부패했다, 썩었다, 죄로 썩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와 보니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랬어? 모세가 황금송아지를 깨버렸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 황금소를 금을 갈아버렸어. 갈아, 갈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했어. 그래, 네가 말하는 신이 이렇게 부서지고 네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신이야? 아니요. 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했어.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황금소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볼라? 몰라. 그래서 이 황금소 보고 아, 신이다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너무, 근데 그 모르는 게 죄야.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보여줘.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눈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본 적 없죠? 근데, 너무 커서 못 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본 적 없지만,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못 믿겠어. 보여줘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그 죄가 믿고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가보자.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지.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죄. 죄라고 불러요. 근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송아지가 죄였지만 우리는 다른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어떤 죄가 있을까? 하은이 말해.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죄가 있냐면, 우리 마음에 내가 최고야. 쟤 나보다 안 예쁜 것 같아. 아니면, 쟤 나보다 공부 못하는 것 같아. 쟤 나보다 달리기 못하냐? 내가 더 잘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남을 약 올리고 아니면 무시하는 거. 그것도 죄고, 그 다음에, 나는 장난감, 이 세상에 있는 장난감을 다 가져버릴 거야. 가져도 가지고 싶네. 엄마! 이거 사주세요. 우리 친구들, 원하는 장난감을 다 가지면 행복할까? 아니요.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죄는 가지고 싶고, 계속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마음에 죄를 저지르며 살아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신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듣지 않으셨을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이 다시 아까쯤에 황금송아지 부수 때 뭐도 깨트려버렸냐면 십계명 적어진 두 돌판도 깨트려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직접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친구 뭐하고 있어요? 맞아요. 장난감 가게인데 장난감 사달라고 쪼르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이렇게 길바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쫄라야 될까요?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내가 너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했더라도 그 다음에는 누구야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메롱, 넌 나보다 좀 못생긴 것 같은데? 옷도 나보다 멋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너 나보다 이것도 못하더라? 하고 놀려먹고 있어요. 이 친구 지금 어때요? 나쁘죠? 이 친구한테 얘는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친구 왜 이렇게 잘 알아? 멋진데? 이건 뭐야? 화자를 안고 있네? 근데 표정이 넌 절대 안 죽을 거야네. 친구들, 우리 맛있는 과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눠 먹으면.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건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래요. 응. 우리 친구들, 나눠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쓰레기를 막, 이렇게, 우리 친구들 길거리에 혹시 쓰레기 버려본 적 있어요? 아니야. 근데 만약 우리 친구들이 쓰레기를 길가에 버려버렸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워야 돼요. 잠깐만. 주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럽혔어요.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친구가 예배하는데 방해해요. 우리 친구들 가끔씩 예배 시간 때 친구랑 말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죠. 오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장난쳤으면? 미안해. 앞으로 예배 때 방해하지 않을게. 용서해줘. 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자연을 더 사랑할게요. 친구를 더 사랑할게요. 내 가족을 더 사랑할게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눈빛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말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안으시면서 용서해주세요. 오, 네. 아니 맞다. 우리 친구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가지고 오고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찬양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 있겠어요? 네. 드릴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제가 저희 유치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저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정말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우리 선생님들이 또 찬양해 주시고 네, 예배 마칠게요.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일동할게요.